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 지금 연속 올라간 유엔 영상부터 중국 탈출기 영상이, 네, 특히 유엔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영상 사실은 한 5월쯤에, 네, 옷을 보면 알겠지만 5월인가 그쯤에 아마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솔직히 좀 힘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올라갔어요. 네,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영상이 자주 못 올라갈 수 있고, 예전에 지금 영상을 올릴 때는 그래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네, 매주 저녁 7시 계속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당분간은 제가 조금은 너무 바쁜 것도 있지만 건강상 조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둘 정도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임의의 시간에, 네, 아마 제가 지금 올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5월에 저희 아들 남해 대구 갔다 와서, 그 다음에 6월 6일 민영이 현충일 때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제가 건강이 급작스럽게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조금, 네, 좀 쓰러져 있다시피 했고, 그리고 한 달 새로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봤는데, 네, 2018년 통일맘 프로젝트 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서 제가 그때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바로 좀 건강이 많이 완쾌돼가지고 다시 정상이 됐다는 그런 진단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그로부터 아마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갑자기 쓰러진 원인을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진 해보니까 간경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좀 많이 줄이고 최대한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간경화라는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되돌리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다, 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간경화 아무리 초기라 해도 이미 시작된 거고 손을 쓰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리기엔 늦은 시기고, 그렇다고 해서 약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완전히 간경화로 본격 단계에서 뭐 A, B, C 단계에서 완전히 진입 단계도 아닌 뭐 애매모호한 그런 단계,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정상도 아니고, 이게 바이러스 수치가 2000cc 이상이 돼야 이제 약도 먹을 수 있고 뭐 어떠한 뭐 항암 치료라든가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좀 아닌 좀 애매한 시기라서 차라리 지금 시기부터 뭔가는 그래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관리, 그렇게 조언을 들었고, 지금 이 촬영하는 곳 지금 조금 뒤에 경치 예쁘시나요? 네, 여기가 경북입니다. 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지인분이 여기 산속에 내려와서 조금 그분도 암 진단 받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사는, 여기에 와서 한번 과연 이런 시골이나 산속에서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일단 내려온 김에 한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통일망 프로젝트 아직도 7월달에 지금 넘겨야 될 프로젝트 기획서만 아직 두 개고,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일은 떠나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주변 분들도 일단 통일망 일을 놔라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나아지나요? 두고온 북한에 있는 딸, 중국에 있는 딸, 그 아이들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 통일망이라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단체 활동으로서 정말로 먼 미래 나중에 우리 딸들 만났을 때 부끄러운 엄마가 안 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통일맘연합회라는 그 단체 자체가 제 딸들 이름을 걸고 제가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려놓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주변 분들이 좀 더
좋아져서 업무량이 조금 줄고 제가 예전에 부어진 혼자 많이 감당하던 일이 이제는 많이 분산이 돼서 진행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들 얘기 봐.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네. 우리 민영이가 그래도 엄마 아픈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번에 가천대 과학경제교육원에서 내놓은 초3 브릿지 전형 지금 그 과제를 지금 다 했어요. 그래서 4개 점수가 나왔는데 A2, B2 하나는 아빠가 늦게 해서 그런 거고 그래 하나는 아빠 잘못이야? 네, 힘들면 좀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부모들이 교육하는 게 왜 지옥인 줄 알겠더라고요. 근데 민영이가 포기를 안 하네요. 과학이 너무 좋다고. 민영이 과학이 그렇게 좋았어? 응. 응? 응, 응. 아이고. 됐어. 엄마 촬영 와서 하게 저기 가서 놀아. 제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유튜브 채널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3, 4개씩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일주일에 한 개는 그래도 필사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휴식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골에 내려와서 제가 또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채널 자체를 멈추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는 것만큼 올리되 그 대신 예전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조금 무작위로 제가 촬영을 하면 조금 올리고 촬영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조금 넘기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몸이 예전보다 분명히 좀 안 좋아져서 아침에 거진 일요일을 못 나는 날이 조금 많아졌고요. 예전처럼 뭐 밤을 새며 일해도 다음날 바로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바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지금 건강 상태는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김정아 채널 가끔씩 들려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채널의 영상을 제가 찍고서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예전에 올라갔던 영상들 다시 재수정해서 조금 자막을 이어서 좀 올리는 그런 방법도 조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이 올라갈 때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네, 시간 되시면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있으려고 하는 성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